얼마나 대단한 무기인지 북한에서 왜 이렇게 집착하는지는 잘 몰랐었는데 아 그래서 오늘 ICBM이 얼마나 파괴력 있고 무서운 무기인지 시뮬레이션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 야, 크긴 한다도 어마어마하다. 아, 대기권 밖으로 나가는 거. 30분이요? 아니 인생의 목표가 이건 거야 그러니까? 왜? 사이좋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게 비행기 타고 미국까지 가는데 17시간 아무리 빨라도 17시간이 그렇죠. 걸리는데 그걸 30분 만에 갈 수 있다는 거 보니까 정말 오, 진짜 빠르다. 왜 그렇게 집착하는지도 좀 알 것 같고 거기서 항공기 회사 차리면 맞아요. 대기권 재진입체 소재 같은 경우에는 왜 중요하냐면 ICBM이 우주 바깥으로 나갔다가 다시 대기권으로 재진입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공기와의 마찰 때문에 그 강한 공력 충격 현상하고 고온이 발생합니다. 네. 플라즈마 상태가 돼서 소재가 왜 SF 영화 보면 이렇게 우주선 지구로 다시 돌아올 때 앞부분만 빨갛게 달궈지면서 수천도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네. 이게 견딜 수 있는 소재가 이제 카본 소재를 주로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화성 18형을 북한이 보여주지 않았어요? 거기에 사용되는 고체 연료 이런 것들은 이제 금속 파우더가 이제 연료로 사용이 되고. 거기에 이제 질산 암모늄이라고 하는 어떤 대표적으로 산화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을 다 제가 전공한 화학재료공학이 하고 있다. 한마디로 가벼우면서도 열에 훨씬 더 잘 견디는 아주 단단한 어떤 소재 그렇죠. 이런 거예요. 그렇죠. 카본이라는 소재가 되게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철보다 한 20% 정도, 25%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 4분의 1밖에 안 된다. 4분의 1밖에 안 된다. 대신에 철보다 10배 강한 특성까지도 얻어낼 수 있다. 이런 게 카본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민 씨도 알 것 같은데 그 낚시할 때요. 제일 비싼 소재가 카본이에요. 카본. 요즘 엄청나게 탄성이 좋으면서 부러지지 않아요. 자전거도 카본 소재로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훨씬 가볍고 충돌했을 때 철보다 10배 정도 강도가 아니, 자전거 한 손으로 들잖아요. 한 손으로. 사실은 ICBM 탄두 카본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거 연구하신 거죠. 탄두도 카본이고 고체 연료 연료통도 카본이고 가벼워요. 그러면 카본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이 있다는 거예요, 북한에? 그렇죠. 흑연 매장량은 북한이 엄청 많고요. 원소재가 흑연이에요. 네, 흑연. 카본의 원소재가 흑연이 되겠고요. 이걸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게 되는데 그걸 이제 탄소 섬유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섬유 재질로 뽑아냅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에서 카본을 생산한다는 거에 깜짝 놀랐어요. 북한은 이미 카본을 핵탄도 만들어 적용해 놨어요. 그리고 지금 박충권 씨는 되게 덤덤하게 뭐 제가 만든 연구한 분야가 ICBM에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ICBM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앞서서 고체 연료 에 들어간 핵심 기술도 지금 박충권 씨가 계셨던 국방종합대학 화학공학부 담당이었고요. 그리고 재진입 기술의 핵심이 바로 이 고열의 온도를 견디는 소재를 개발하는 것. 이것도 지금 국방종합대학의 화학공학부에서 담당했었으니까 그러니까 ICBM의 핵심 기술인 거죠. 우리가 ICBM이나 아니면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추진제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보통 액체 추진 방식과 고체 추진 방식. 액체 추진 방식은 사실상 우리가 흔히 아는 자동차 같은 내연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료가 있고 엔진이 있고 그리고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폭발해서. 고체 추진 방식은 그렇지가 않아요. 추진제 안에 모든 게 들어 있고 엔진이 없습니다. 엔진이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빠른 발사가 가능해요. 뭐 연료를 넣는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연료며 산화제가 그 추진제 안에 다 들어있어요. 어떻게 그러면은 연료 추진 방식과 고체 추진 방식을 우리가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 볼 때 이 차이점을 알 수 있느냐? 예. 이 액체 추진 방식은 그냥 이 내연 방식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분출되는 불이 붉은색의 이
동그랗게 예쁘게 모입니다. 반면에 고체 추진 방식 같은 경우에는 연료의 특성 그리고 노즐의 특성 때문에 분출되는 것 자체가 흰색, 육안으로 보면 흰색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아래가 퍼져나가죠. 네. 예. 그러네. 센 것 같은데요. 일자가 아니고. 이제 그 고체 연료 같은 경우에는 그 연료가 주로 이제 금속, 금속 파우더이다 보니 검은 연기가 안 나옵니다. 하얀 연기. 북한에서 근데 이제 2017년에 액체 연료 ICBM을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 실험을. 그리고 나서 고체 연료 ICBM 실험을 해서 성공하기까지 6년 정도밖에 안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런 속도로 한 나라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인도는 13년이 걸렸거든요. 중국은 19년이 걸렸고 프랑스의 경우는 21년이 걸렸거든요. 여기에 비교해보면 6년 안에 이런 식의 기술적 도약을 이뤘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거죠. 그리고 그런 기술적 도약의 배경에는 바로 이제 국방종합대학 같은 것이 있었던 거죠. 고체 연료 뭐 완성을 했는데 뭐가 있다더라 뭐 그러면서도 ICBM 아직 완성 아니야 완성이야 이런 논란이 있는 이유가 또 있어요? 딱 하나 있죠. 뭐예요? 재진입 기술. 아까 그러니까 대기권 밖에 갔다 나갔다가 미사일의 거지. 상층부가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나갔어. 그 안에서 핀도만 떨어져 나와서 대기권을 돌파하면서 미국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네. 그러면 미국 갈 때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바다 가까이로 해서 이렇게 가는 기술은 아직 없는 거예요? 워낙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게 불가능하죠. 잠수함이나 배로 거기까지 가서 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전에 다 요격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탄두가 대기권을 다시 뚫고 재진입할 때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이게 재진입할 때는 마하 20, 그러니까 음속의 20배 빠른 속도인데 이때 고열이 발생합니다. 6천에서 7천도의 고열이 발생하고 엄청난 충격도 발생합니다. 맞아요. 한다며. 그러면 이걸 견뎌야 되는데 저 안에 예를 들어 핵폭탄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터질 것 같은데요? 겉에를 감싸고 있는 핵탄두가 저기서 녹아버린다면 미국을 가기 전에 대기권 안에서 핵폭탄이 폭발해버리겠죠. 그러면 북한 입장에선 무용지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 핵탄두가 불균형되게 손상되는 것도 막아야 되죠. 대기권을 뚫고 들어가서 원하는 곳을 타격하면서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효과대로 이게 터져야 되는 게 재진입 기술인데 이게 북한이 과연 성공했을까? 관련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아직은 아니다. 아니 대기권에서 핵폭탄 터지면 지구는 어떡하라는 거야? 우주가 더 이상해지고 이건 민폐 중에 왕민폐예요. 보통 ICBM을 전략 핵무기라고 하거든요. 네. 전략 핵무기라는 뜻은 그 국가의 존망이 달린 무기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시험이 끝나고 이건 100% 성공했어 라고 하기 전에 투사할 수가 없는 무기예요. 근데 여태까지는 북한이 ICBM급의 무기체계를 어떤 식으로 실험을 했느냐. 수직 발사를 했습니다. 남의 나라 영공으로 보낼 그렇죠. 수 없어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수직 발사를 했는데 원래 제대로 된다면 일반 각도로 발사를 해서 대기권을 빠져나가서 대기권을 재진입하는 것까지 그걸 다 실험을 해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실험에 성공했다 이런 입증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실험을 할 수 있습니까? 북한에서 쏴서 대기권 밖에 나왔다 다시 들어가면 남의 나라 영해나 상공이 돼버리죠. 미국은 할 수 있어요? 미국은 그러니까 영토가 크고 친구가 많은 나라는 어느 정도 가능해요. 그런데 북한은 친구도 없고 그리고 영토도 작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상각도 발사라는 게 약간 제한이 될 수밖에 없죠. 박중근 씨에게 좀 묻고 싶은데 이제 북한에서 직접 그 신재료에 대한 어떤 그 연구를 하셨으니까 북한의 재진입 기술 사실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알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프로젝트를 주고 언제까지 이거 만들어야 돼라고 하면 아 이게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나? 이런 어떤 느낌 같은 걸 받을 텐데 어떻습니까? 제가 북한에서 대학교를 다닐 당시 한 2005년, 6년 당시에 탄소복합소재의 시제품을 눈으로 봤었는데 그 성능 자체는 뭐 확인은 안 됐죠. 확인은 안 됐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부족한 수준이다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대기권 재진입체라는 소재는 탄소복합 소재로 만들게 되는데 이게 화학적으로도 균일하면서도 최적 성능을 내는 그 성분계를 뽑아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화학적으로뿐만 아니라 탄소복합 소재들이 3D 구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것을 또 최적화하는 작업도 필요하단 말이죠. 네. 근데 이게 어디에서 성능이 최고가 나오냐? 이건 실험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 쏴보거나. 근데 말씀하신 대로 ICBM을 정상 각도로 발사해 본 적은 없고
정상각도로 발사하게 되면 ICBM이 대기권에서 재진입할 때 마하 25 정도가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견딜 수 있느냐. 근데 그건 이제 테스트가 안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 설비가 북한에는 없을 거다라는 것과 그래서 네. 이게 없어서 북한이 하도 대기권 재진입 최 기술을 완성을 못했다라고 외부에서 얘기를 하니까 관이 실험을 해서 보여줘요. 탄두를 놓고 미사일 엔진을 위에다 놓고 네. 불을 쏴갖고 이제 네. 그 내상마 만드는 거지, 내상마 실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이제 열로 마모되는 걸 이제 측정하는 건데 그걸 이제 간이 실험에서 보여준 건데 사실은 그걸로는 증명할 수 없고요. 네. 그래서 북한이 최근에 뭘 하냐면 그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험을 하는데 네. 이걸 가지고 어느 정도는 요 테스트를 하는 의도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